우리나라 국민들이 암보다 이병을 더 두려워한다고 하는데 혹시 뭔지 아세요? 바로 지키 박사님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. 나와주세요! 진행도 빠르고 급격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예방해서 조절하셔야 되는 게 치매입니다. 치매라고 하는 병은 갑자기 화도 많이 내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경적 웃음, 경적 울음 같은 그런 증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. 에? 꼭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다고요? 진인사 대천명,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시나요? 수칙만 지켜도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한 자씩 한번 외쳐볼까요? 진!